내년도 정부 예산 국회 심의를 앞두고 충청북도가 여당 지도부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과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충북의 사업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맥락을 같이 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더불어민주당과 올해 두 번째 예산 정책 협의회를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차세대 방사강 가속기, 의대정원 증원 등 11개 현안 사업과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국립 충주박물관 건립 등 25개 사업에 정부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증액 규모는 2,800억 원에 달합니다. 과거부터 많이 배고파왔던 곳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채워야 할 곳이 너무 많고.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주요 사업이 정부 정책 방향과 같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내년 충북의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강호축을 더욱 강화하고. 연결선 문제에 발목이 잡힌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원만한 해법을 돕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속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선형 개량과 연결 사업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민주당 충북도당은 충북에 대한 정치적 배려를 지도부에 주문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우리한테 압승을 몰아주신 충북 도민에 대한 담례, 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수도권 시대에서 충청북도가 발전할 것이란 기대, 이걸 충족될 수 있도록. 국회는 2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충청북도는 이 기간 중요 사업 예산 증액 필요성을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